이 막판은 무조건 그냥 분노 우리 버티고 싶어. 끝머리 떨어질게요. 그냥 깔끔하게 싸보르니 가야겠다. 끝머리 떨어져서 해야지. 아, 아니 자르키라고 가서 존나 버틸게. 그나저나 혼자 아, 또 따라왔네. 저게 뭐야? 저격이잖아 저런 새끼들. 맞네. 어 아니네. 어 레인병이네. 쳤네. 아 뭐야? 아 칠라면 쳐. 싸가지 새끼 아니야. 존나 재미없어. 따라오지 마. 야 가. 차만 주고 가. 너 따라오지 마. 경찰 혼자 할 거니까 빨리. 이번판 형 진짜로. 형 지금 되게 예민해가지고 피곤하니까 어 가 알았지? 타지마. 아 내리라고 말 좀 들어. 다가버리게 힙새끼야. 이 새끼야 말을 안 들어 이 새끼. 방금 전에 이제 존나 진지한 척 말 좀 들으라고 여기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든가? 여기 나서 박아버리기. 미안해. 어, 다음판에 잡아 들어갈게. 요러시크네. 아 안 좋아. 자르키를 파면 내려가야겠다. 보급 그냥 보급을 노리자. 보급 아니면 게임 안해! 안해 안해! 존나 빡쳤어 씨. 아! 아니 씨. 아 뭐야 고급 떨구고 온 건가? 떨구 아 고급 아니면 게임 안해! 플랩 뒤로 가자. 아 씨 잠수는 아니었는데? 아 씨 플랩이가 잠수는 아니었는데? 좋됐다 일단 띵 우와 플랜 S 플랜 스윔 오 느려 느려 아 잠깐만 아 근데 씨발 가만히 가는데 벽에 박는 거 싫어야? 탈컷부터 가보자 탈컷 여기서 파밍해야지. 조촐한 데에서 겁나 조용하네. 66명 첫 템이 연료통이랑 헬멧 좋습니다. 꼼꼼히 파밍하자. 여기 있는 것만 다 파밍해도 아마 기본 세트 나올 거예요. 1렙 세트들 오케이 또링코까지 아주 스무스무 땡큐 아드레날 주사기에다 붕대도 구상까지 오케이 메르시 3종 세트 오 3개나 나왔네요 한 번에 좋기 움프 좋습니다. 꼼꼼히 파밍할게요. 집이 몇 군데 없고 지금 등수가 벌써 60등이다 보니까 지금 꼼꼼히 여기서 파밍해서 그냥 끝까지 전부 좋네. 오늘 왜 이래? 쌍드링크에다가 진짜 스카까지. 오늘 뭔 날인가 진짜? 왜 이러지? 수직 딸잡이 필요한 거 지금 다 나와. 계속 나와. 아 붕대 버리고 에너지 드링크 두 개 줍고 5점탄 깔끔하다. 어 왜 이러지? 운 좋네 좋네. 어 너니? 아 조끼 안 먹었어? 아 조끼지 말고 조끼나 먹어. 아 드립 실패인가? 아 실패냐 얘들아? 어 가방도 안 먹었어? 아 가방도 안 먹었다고? 나 뭐하는 새끼지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상태가 진짜 안 좋긴 안 좋다. 좋았어요. 어 진짜 오늘 다 먹었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어. 기본 1렙 세트 다 먹었거든요. 붕대 빼고 붕대 한 먹으면 다 먹는 거다. 1층 가서 아까 버렸던 붕대 한번 다시 먹자. 아 내가 근데 붕대 어디다 버렸지? 못 찾겠네. 두둥 여깄다. 아 뭐 야 사람이다. 야 쉿 잡자. 보이루 오케이 아 이따 템은 다시게 어 지금 5000턴 존나 많네 이 새끼. M4 필요 없고 파츠만 줘요 파츠만. 대형탄창에다가 아 씨발 개들었네 갑자기. 4배율까지 이거 다 먹었다. 씨 먹을 수 있는 거 오토바이 어디 있었지? 이 새끼 오토바이 타고 왔었는데? 에서 이것도 안 챙겨주고 기름통 하나 챙겨주고. 아니 채팅창에 수류탄 먹어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배그 엊그저께 영상 보셨죠? 거기서 김동준 해설위원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겸 선수는 이제 혼자 내버려둬도 죽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내비둬도 죽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이 죽는 경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슈팅스타각 나와서 죽는 경우. 두 번째 수류탄 가지고 장난치다가 내 수류탄에서 내가 맞아 죽는 경우. 수류탄이랑 오토바이 웬만하면 타면 안 돼. 웬만하면 형 캠 바꾸면 화질이 안 좋아졌네. 그게 아니라 형이 좀 못생겨진 걸 거야. 미안해. 아, 오케이 근데 새삼스럽게 왜 이래? 어어 뭐야 어디야 어 일단 치자 씨. 어디야 뒤에서 존나 쏘네 씨.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씨. 뭐야 저 한번 해봐 해봐 아 해보지 말고 그냥 가자. 아우 씨발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죽을 것 같아. 일단은 숨어 있어야지. 그냥 나오면 족칠게. 설마 레드존이 맞겠냐 씨. 레드존에 맞아 죽 내가 만약에 맞아 죽으면 진짜 닐카님한테 직접 가서 내가 고백한다 진짜 진짜. 잠깐만 에이 설마 씨. 기도하라 개씨 하나도 안 좋아지네.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배그 진짜 존나 얇았네. 아우 진짜 이거 만약에 맞으면 나 진짜 리카님한테 직접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할게요. 제발 여기서 만약에 파이어볼 맞고 내가 죽으면 에이 설마 맞겠어. 안돼. 어? 아 저 여기 좀 떨어져라 존나. 아 진짜 운 존나 없네 진짜. 인생이 도움 하나도 안 돼 백을 진짜 존나 얇았네. 이거는 다리로 뛰어가면 내가 뭐 저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헤엄쳐서 건너가자. 이건 저 섬까지 헤엄쳐서 존나 안전하게. 오케이 보겸이 형은 매력이 없음. 야 뭔 소리야 나 매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매력을 남자들만 느끼더라. 아, 좀 당황스러운데? 아 존나 지금 이 다리 10초면 뛰어올 수 있는 거리를 진짜 씨 존나 안전하게 존복 가서 올려고 진짜 2분을 헤엄쳐서 왔네. 미르스티였네 미르스티였어. 아 아드레날린 주사기 빨고 나 나니모 나카타 알죠 여러분들. 그 조로 나니모 나카타 나 들어가서 오토바이 건져올게요. 간다 견딜지도 몰라.
에라이 씨발 들어갔다 오자 씨. 난 네 못 나갔다. 아우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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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씨발놈아. 됐어 됐어. 야, 들어가서 여기서 좀 못 가자 진짜. 야, 누가 설마 있나? 이 집에 있을까? 대발 아무도 없길. 이거 없을 수도 있어 아무도. 이거 1층 문 닫고 오자. 1층 문 닫고 오면 문소리 들리니까 들어오는 거 견제할 수 있어. 백그라운드는 야 누가 봐도 근데 이 집만 지금 다른 집 여기 있는 야 이 네 칸 중에서 와 씨 아 미쳤다 진짜. 그래서 유튜브 블랙 붙는 거 개소름이네. 먹고 살아야지 이거. 이거 부동산으로 치면은 이거는 진짜라. 와 일단은 선능력 파리바게트 나왔죠. 반포 자이 나왔죠. 요즘 핫한데 어디에요 여러분들. 와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엔 거의 성수원 갤러리아 포렉. 아 미리스틴 야 나 이거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나 긴장할게 얘들아. 나 우금판은? 15동 오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온 것 같아 간만에. 나 진짜 오늘 나 몸 상태 진짜 안 좋아가지고 아까도 진짜로 와 진짜 존나 고민하네. 진짜 시청자가 그렇게 방송 끄라는 건 처음 봤었어. 진짜 간만이었어. 아 근데 진짜 참고 이렇게 이악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엔 오늘 치킨이 나왔어 진짜로 리얼로 400백으로 소트로 받고. 아 존나 잔소리했었네 일절 만에 이 X야. 그렇게 네가 하라고 한다고 X야. 내가 존나 바로 바꿔주지 X야 임마. 어? 착한 우리 형 홍아 미끼 하나 까자 여기다. 그래 의료키트 하나 까고 저거 정신 팔렸을 때 조져버리자. 아 구둥이야 나 이거 우승. 아! 팔각정 내가 먹으면 우승한다 진짜 팔각정! 제발! 설마 아무도 없나? 밑에 문도 안 열려있어. 위에 문도? 야 자리 진짜 미쳤다. 아 진짜 이 정도면 진짜로 성수동 갤러리아 폴레 트리마제급 맞아. 존나 좋아. 이 집에 주인이 없다고? 분양을 하고는 안 했다고? 문 열자마자 의료 키트에 정신 나 소음기까지 있어? 띠용 밑에 1층에 말소리야 자기장 씨. 방금 죽었어. 바로 앞에 있어. 아직 바로 앞에 있어. 아 너 왜 안 가? 너는 X야 저쪽인데. 죽어라. 너 왜 안 가? 바로 밑에 있는데 20초인데. 나는 지금 눈치 싸움 하고 있잖아 이 새끼. 아 존나 진짜 어떡하. 잠깐만 대표님 봐봐. 자기장이 존나 끝까지 막고 있다가 끝까지 막고 있다 나 나오는 거 보고 잡았어. 미친놈이야 이 새끼 이름에 진짜로. 와 내가 봤을 땐 참을 인자 두 개 들어갔어 진짜. 테스캠 내가 보기엔 이름 김인. 봐봐 와 존나 끝까지 기다렸다가. 야 근데 내가 존나 뻔하게 대주긴 하네. 내가 존나 못하긴 하네.